오늘은 닭고기 살을 뜯어서 잘게 썰고 새우를 넣고 자색 고구마, 양파 볶고 밭에서 따온 양배추와 머위들을 넣고 닭고기, 새우, 볶음밥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겠어요. 여러 가지 당근이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버텨다 볶을수록 영양가가 배가 되죠. 자색 고구마도 넣고 양배추도 항암작용을 하는 양배추도 넣고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단백질 다 있고 머리는 좀 건강에 좋죠. 닭고기 단백질, 닭고기하고 이렇게 새우랑 같이 단백질을 추가 새우를 같이 넣어서 지금 만든 중이에요. 그리고 국물로서는 미역에다가 또 새우 넣고 닭을 넣었어요. 오늘 맛있는 닭, 새우, 볶음밥에 또 미역국에 아주 바라지 맞는 좋은 식사가 될 것 같아요.